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의 도시 전주. 그 중에서도 600여 채 한옥이 모여있는 한옥마을이 최고의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처마와 흙담에서 전통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기 위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요. 여기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한국적이고 좋아요. One shot. Wow, beautiful. I don't think I could wear it all day. It's a little uncomfortable. But it's nice to wear it for a special occasion. 전주를 찾는 사람들은 잠시도 출출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다양한 먹거리 때문인데요. 먹을 거 많죠. 근데 이렇게 줄이 쫙 서 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선시대 새도가도 아니고 이곳이 유독 운전성시를 이룬 이유는 바로 이 초코과자 때문이었는데요. 달콤한 초콜릿과 생크림, 딸기잼의 견과류까지 그 달콤함 때문에 명물이 되었답니다. 그래, 실감해. 맛있어요. 먹고 싶어요?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응, 대만. 전주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 왜 이렇게 한국까지 다해요 다들? 그리고 길게 늘어서 있는 또 하나의 줄. 요즘 같은 날씨엔 특히 인기라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상큼한 도로수의 달콤한 생크림. 언뜻 보기엔 평범한 슬러시 같지만 부드러운 거품과 시원함이 매력적인 얼음 맥주였습니다. 시원하게. 색깔도 이뻐요. 한국 맥주보다 훨씬 시원하네요, 정말. 끝까지. 그거 다 취해요. 역시 얼음은 맥주네요. 어머.